현장에 와갖고 이제 일머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타카 갖고 와라. 그런데 타카도 대타카가 있고 사들들이 있고 F30 있고 F50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뭔지를 처음에는 이제 몰랐던 거죠. 제가 하는 일은 줄여서 공구리, 전문 용어로는 콘크리트 타설. 아, 노가다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매일은 가고 싶지 않아요. 40 過ぎの 不慣れな 労働者の 登場に 現場の 人々は いぶかしがりました. どういうわけでしょう? 목사님이셨어요? 아, 진짜 목사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좀 대단하십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근데 목사인데 왜 일만 하고 있지? 목사라는 걸 밝히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수트 姿よりも 사교기 姿の 時가 多いのですが 使命のため また 生計のために働いているある牧師たちの話をお届けします。 慌ただしくどこかへ向かうイゴンミン牧師。 쿠팡입니다. 쿠팡입니다. 양이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열어 주세요. 오케이. 땡큐. 주님을 부르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콜 들어오면 또 받아서 하고 재밌잖아요. 단독 목회한 지는 지금 8년 됐고 부교역자 생활은 거의 한 24년가량 됐습니다. 일용직을 한 지도 한 4,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쿠팡 알바를, 배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안 나왔네. 여기 사실 제가 여기 하늘바라기 목사인데, 네, 여기 이거 전달할 때 혹시 넣어도 괜찮으신지 먼저.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식사 드시네요. 네. 근데 제가 그 목사인데 그 알바로 배달하는 일을 해요. 그 실례가 안 되면 물티슈 전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또 왔어. 제가요, 이거 목사인데 배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물티슈를 같이 전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어. 목사를 하고 일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뭐랄까, 목사는 일반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세상적인 일이다. 그런 일을 할 때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일만 해왔죠. 교회에서 주시는 것만 받고. 牧師たちが一般の職場で働くのは今に始まっ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この牧師も先輩牧師の提案で日雇いの仕事を始めました。 목사님, 예? 내일도 뭐 일 잡혔습니까? 글쎄, 아직은 연락이 없어갖고 날씨도 이렇고 또 요즘에 경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아직은 연락이 없어요. 일정이 아직 안 잡혔고. 네. 또 연락 오면 또 연락해야지. 근데 참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 예배는 몇 시에 드려요? 8시. 아, 얼른 빨리 마치고 가서 예배 준비해야 돼. 오늘 빨리 끝났고 다행이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교회의 외에 나온 두 명의 목사에게 세계는 정말 厳しく 도마도울 것だらけでした. 현장에 갔는데 어디였냐면 절인 거야 그게. 청정이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우상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거야. 야, 나도 일을 하는데 너무 무섭거든. 무섭다기보다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야자 뭐 새끼 이야기 들으면서 빨리 안 하냐고 구사리 주면은 내가 이런 그 들으려고 왔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야, 참 성도들도 이런 세상에서 일을 하면 이런 고생하다 들어오겠다 싶은데. 아세야 남이다오 나가시다분 여유도 생기셨다. 목사님 어떻게 일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목사한테도 일을 해야죠. 할 수 있는데. 복음도 전하고 또
같이 또 일할 수 있을 건 얼마나 좋습니까? 알바해보면 네. 일자리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 그럼 제가 비켜드릴게요. 아, 들어올 사람 있으면. 우리 사장님도 가까운 교회에 한번 출석하십시오. 그래야죠. 그래야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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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크리스마스 때 계획하기. 미션. 미션입니다. お金を稼ぎに来たこの場所にも 福音が必要な多くの人がいました。 저는 그 시간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을 해요. 아, 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을 하러 갔으면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막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뭐 하러 왔지? 전도하러 왔나? 일하러 왔나? 천상 목상인 것 같아요. 명인형님. 여기는 사교기의 요크 나진다. もう一人の牧会者がいます。 교회 흩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최주광 목사이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또 주중에는 인테리어 전반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장에 최 목사가 맡은 직업의 하나는 과장님 커피 한잔 드세요. 他でもない 커피를 入れる 係. 여기 하루에 오면 하루에 네 잔 커피를 마셔야지 이제 하루가 딱 지나가요. 아침에 한 잔, 10시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3시에 한 번. 물론 커피는 제가 이제 가장 막내였으니까 일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커피를 계속 제가 탔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책임자가 됐을 때는 또 그냥 제가 또 책임자니까는 탔고 어쩌다 보니까 커피를 계속 타네요. 그래도 도장할 때는 사장님 오시면 ところで 회화의 분위기가 조금 重い 感じです. 오늘 이따가 광교가 저 견적 좀 보러 가야 돼. 카페. 광교는 무례하시다고. 아, 그래요? 나 진짜 저기 뭐 목사님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아, 저번에 거기서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뭐라고 그래? 안쓰럽다고 그래. 그거처럼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 그걸 어느 정도껏 해주시고 그 꼼꼼한 게 목사님 성격이라 어쩔 수 없는 건데 나중에 목사님만 힘들어지신다. 중간에 찡겨서 이래지도 저러지도. 맞습니다. 그게 제가 몸으로 때우잖아요. 그래갖고 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특이한 건 사실이고 목사님 같은 사람을 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흔하진 않을 거예요. 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마 없을 것 같아. 경직자라서 그러신지 몰라도요. 책임감은 무진장강해요. 요 근래 진짜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었죠. 근데 살 부딪히면서 일하는 사람에 저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많이, 저로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스승대 쓰라이 시고토 히키우케 나카마타치오 하게마스 チェ牧師の姿を通して福音は少しずつ浸透していきました。チェ牧師にとってここはまた一つの使わされた地なのです。 新しい現場は若い牧会者たちが共同運営する 카페です. 働く 목사의 苦労を 誰よりも よく知っている 3人です. 그 뭐죠? 잡코리아 통해서 이력서 엄청 냈어요. 근데 네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군데서 연락 왔는데 뭐 주 6일에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하는데도 200만 원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오히려 그쪽에서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최종 학력이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다 보니까 平凡な進学生だったチェ牧師が仕事を始めたのは牧会に対する悩みがあったからです。 교회가 뭐지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또 이제 답을 찾아가면서 내렸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재정을 독립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神のコーリングに応答し従順に従いましたが生活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時には働きが手に余るように感じました。
牧師である前に彼は夫であり3人の子供の父親だからです。저희일이라는게하루를벌어서하루를먹고살아요그러니까이일이끝나고다음일이언제있을지장담을하지못하는거죠그러다가이제제가막버리도시원찮은달에아내가저한테한번이제그얘기들을하더라고요여보우리교회그만하면안될까알죠어떤마음으로저한테그얘기를하기까지어떤마음이었는지알죠근데제가대답을못하겠는거예요육체노동으로하잖아요정말힘들게하잖아요그래서그렇게힘들게하고또말씀준비하기위해서또이렇게하고그러는데정말안돼보이기도하고안쓰럽고 여기다가とても険しい道共に歩んでくれる家族がいたので使命を全う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저희딸이항상뭐편지를쓰거나뭐얘기를할때우리아빠는열심히일도하고목사기도해라고얘기해요그걸자랑스럽게항상얘기를해요1週間が過ぎて誠実の朝になりました体は疲れていても最も楽しいのが世の中での大変さを分かち合える信徒たちとの交流の時間です지금은 일하시는거공사뭐지금뭐하세요 어제로끝났어요어제끝나고지금이제다음주에견적을두개를뽑아야돼요와너무너무힘들었어요출퇴근을그러니까되게빨리나가고늦게들어오고그러니까위치가어려워양재일을하기때문에오히려성도들의어려움이나마음을더잘이해할수가있고이시간이정말생명과같고목숨과같은시간이라는걸아니까더말씀준비나예배준비를더잘하시게되는것같아요목회자는영적인일을하는사람나머지사람들은뭐세속적인일을하는사람이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오히려그두가지를다하시면서모든부분들을좀더같이공감해줄수있는그런목회자가되시는것같아요그래서좋은목회자라고생각해요오히려일하시는게一方では遅い時間まで配達業務で忙しいイー牧師。コリで하나들어왔네。그래도사장님물티슈허락을해주셔가지고너무감사해요。감사합니다。오늘몇시까지하세요？11시반까지。아、저는한10시반까지달리려고그랬는데조금더기다리고가겠습니다。화이팅입니다。수고하세요。네감사합니다。네예원님제가배달하는일하는목사인데요。물티슈좀주세요。品物を渡すわずかな瞬間でも福音を伝えたい彼が配達の仕事をするもう一つの理由です제가여기교회를2014년11월에시작을했는데100명의사람에게내가목사인것을알리자라는모토로지금까지왔어요제가목사이기때문에그정체성을잃지않으려고제스스로에게계속되뇌이면서기도하는심정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仕事と牧会活動を兼業して少しの暇もない日常その大変さをよく知っているので常に周りの人々を顧みますもっと大変な状況の友人の牧師に今日の収入の一部を送りますペダルドハゴ、ノガダドハゴ하면서그냥목사님생각나서그래서이거그냥성교비를좀못할까생각을했어요일단일용직을하고그다음에쿠팡알바를통해서수익이생기면이제내가누군가에게또흘려보낼수있는마음의여유가생기니까그게너무좋은것같아요그래서작은교회이지만받는데익숙하지않고흘려보내는것도저에게거룩한부담감에대한한영역인것같아요翌日、イー牧師は誰かを待っています。예、じゃあ先生、주세요。태민데리고왔어요。태민아、신발。태민신발 끊네。태민신발。
イーボク氏は4年前から障害者のヘルパーをしています。保護者が退勤するまで障害児のお世話をする仕事です。インテミ、오늘학교에서밥많이먹었어?잘놀았어?밥많이먹었니?明るい笑顔のテミン君は13歳です。쟤천재네독수리어디있어독수리태민이가오태민좋아하는거많이나왔다自分の世界に閉じこもり周囲との交わりを拒否していたテミン君、イーボク氏と出会ってから少しずつ変わり始めました。はじめは生活費を稼ぐために始めた仕事でしたが、今やテミンの家族にとってイーボク氏は特別な存在です。ところで最近危ない状況があったそうです。아얘가나갈거라고진짜생각도못했어요나지금온천저그띠링번호키그냥근데얘가아무리봐도없는거예요갖고다들저방에있겠지막그런거예요그래서아주그이제얼른신발을봤어요근데신발이없는거예요계속얘기를했지얘가장애가있고어디로갔는지우리는모른다그러니까언제나갔는지도모르겠다해가지고아빠한테전화안하고예아빠한테전화안하고안했죠 왜안했어혼날까봐아빠아빠는야단치니까근데왜나한테전화했어요나찾아오라고 아니목사님난찾아가지아기대해달라고한거죠그럼그랬죠그랬더니그래서찾았잖아빨리 아テミン君の母親、キョンジャさんは暗かったテミンが明るくなっていく姿を見て神の愛を知るようになりました。목사님만나기전에어떤남자분을만났었거든요근데그때는태민이가맞았던것같아그래서사실저희들아무도흘리면안되는데그런게있거든요태민이가그집을너무가기싫어했어근데저는이제맡겨야되니까맡길수밖에없었는데근데목사님한테참감사한거는하나님이라는존재자체를몰랐던저에게어떻게보면태민을통해서목사님을알게됐고이제하나님을알게됐고간절하게부를수있는분이계시다는거그래서저는너무행복한것같아요使命を全うするため喜んで人生のくびきを追う牧会者の方々、力を尽くして走ってこられたのは神の計画があったからです。그럼나는왜일을할까첫번째는가족을위해서그리고또교회를위해서결국에는고린도서의말씀처럼하나님의나라와영광을위해서하나님내가선한싸움다싸웠습니다내가달려갈길을다마쳤습니다믿음의경주를마쳤습니다그러니까나하나님일터에서일을하고주일날나와서교회에서봉사한다는게어떤건지를저는이제알아요얼마나힘든건지를제가알아요하나님께서저를이땅에보내셨을때제가아니면안되는일들을저는하고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었고계속해서저는이일들은제가해야되는소명사명이라고저는생각을항상하고있어요야이목사너는왜목회제대로안하고공뿌리치고활동보조하고뭐쿠팡알바했냐우리하나님과연그렇게이야기하실까요내와같이노가다는사람이목사래그럼목사가뭐해야돼요기도해줘야되잖아요형님제가기도해드리겠습니다그래서저는전도하러일할겁니다どこにいてもいつも主が共にいてくださるという約束を胸に刻んで二人は使わされた場所へ今日も向かいます。